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가 지금 일본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 일본 언론들이 속속이 전하며 일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의 TBS가 무려 35분 분량의 특집 다큐멘터리 비슷한 기사를 방송을 했으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와 관련된 영상들 일본인들의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백악관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그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인들의 이 국민 가요다라고 할 만큼 미국인들의 그 감성, 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불렀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아메리칸 파이, 그 이후에 미국의 팝계와 또 미국의 커뮤니티, 또한 유럽의 거대한 이 영어권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색어 1위를 무려 4주 연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에 대해 현재 미국에서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지요. 그만큼 총칼보다 강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TBS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잭팟을 터뜨렸지만 그 잭팟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동맹, 한미일 동맹과 G7 국가 정상들과의 교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터뜨렸던 그 잭팟, 아메리칸 파이로 터뜨렸던 그 잭팟이 일본에서도 터졌다라며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TBS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는 지금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가 됐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에 들어가 봤더니 현재 지금 거의 조회수가 76만 뷰입니다. 하루도 안 됐습니다. 자, TBS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학창시절부터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미국 문화에 대한 그 정서적인 함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문화적 소신, 미국 문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온몸으로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이 노래와 함께 미국인들이 열광을 했다. 그러면서 TBS는 당시에 미국 백악관에서 노래를 부르던 당시에 안젤리나 졸리의 그 표정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백악관 아메리칸 파이 열창에 흥분을 했었다. 한마디로 안젤리나 졸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를 보고 열광을 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기사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요미우리 신문과 기타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일본인들을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느냐, 아메리칸 파이의 이 노래는 당시에 그 만들어진 배경도 소상하게 전하며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팝스타에 대한 그 감성,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 노래가 선풍적인
이 흥행을 선풍적인 흥행을 한 적이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부른 이 노래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으니 일본인들도 일본인들도 열광할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하나 또 다른 뉴스는 자 이건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이 뭐라고 강조했느냐? 왜 영국의 총리와 캐나다 총리, 이 또 호주 총리와 또 바이든 대통령 등 G7 정상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래에 열광을 하느냐? 그러니까 G7 정상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프랑스 대통령이 아 노래 잘 들었다고 아 노래 잘 들었다고 미국 백악관에서 했던 아메리칸 파이 아주 노래 잘 들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데일리메일 온라인 자체의 그 번역을 좀 제가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프랑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아 노래 잘 불렀다고 노래 잘한다. 또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다녀간 이 트뢰도 캐나다 총리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에 대해 열광을 하며 참 발음이 좋다. 노래를 참 잘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위치에 촐랑촐랑 뛰어가 마치나 포옹하듯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상봉을 했다. 자, 이런 여러 외신에서 특히나 이제 그 TBS 35분 분량의 그 기사 다큐멘터리 같은 기사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구글로 하면은 다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올린 그 수백 개의 댓글을 보면 윤석열 이분은 정말 노래 잘해. 미국 문화를 잘 알고 있어. 영어 발음도 좋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 대통령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굉장하다. 일본인들도, 일본 정치인들도 이런 멋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순수하다. 음감과 성량이 정확하다. 그리고 대중적인 어프로치가 정확하다. 또 그 전에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인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진정성이다. 이 사람 꽤 괜찮은 정치인, 유능하고 영어가 능숙하다. 뭐 수백 개의 댓글에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극찬, 일본인들이 극찬을 하는 댓글입니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정성에 또 한 번 감동을 하고 있으며 G7 국가 정상들 뿐이 아니라 이번에 다른 인도, 호주 이 정상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한미일 여기에 이제 데일리메일 온라인이 뭐라고 딱 강조했느냐? 우리 영국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국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퐁당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죠. 그만큼 이 해외 언론들, 외신들이 보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 WTR 내부 북한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호랑이가 될 사람이다. 김정은 반드시 잡아먹는다.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